정동영, 정몽준 두 명이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올해 총선 최대의 화제 지역으로 떠오른 동작 을 지역. 아시다시피 두 사람 다 한 번씩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인물들이니만큼 그 대결에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두 정치 거물이 맞대결을 펼치게 된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전략 공천 결과인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전략 공천인지 이중각 PD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입니다. 제2의 정치 인생을 여기에 뿌리 박고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동작 주민들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제가 동작이 와서 국회의원을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둔 다음에 동작을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동작 주민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의 인생을 걸겠다는 두 후보. 하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게임은 재밌게 됐네. 둘 다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 피해가 너무 크지 않겠는가. 당선자도 이해만 큰 얘기였어요. 저희가 뭐 이쪽으로 후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보니까 벼랑간 18대 총선 최대의 격전지가 된 동작을 지었고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인구 20만의 선거구 동작을 강남과 맞닿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는 개발과 교육. 이 전형적인 서민 지역에 두 거물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당동의 한 백화점 앞. 정몽준 후보의 전략은 일단 주민들의 눈길을 잡는 겁니다. 노현동 씨, KBS 아나운서를 지냈고 상상 플러스. 미국에 있던 조카 며느리 노현정 씨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고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총 동원됐습니다. 서울에 와서 월요일 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가서 만나 뵀습니다. 사당동 길이 항상 막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당동 도로는 확장하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몽준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실천력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정동영 후보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것. 현재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는 만큼 바닥 민심부터 다지겠다는 겁니다. 그는 같은 서민으로서 동작구에 남을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뿌리박고 여러분과 울고 웃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 목욕탕에서든 골목에서든 충실하게 들어주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은 온통 두 후보에게 쏠려 있습니다. 동작 을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거대 후보의 그늘에 가린 다른 후보들은 선거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것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주민의 고통이나 또는 주민에 있어서의 의견을 말한다기보다는 자신들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판로를 어떤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의 거대한 정치인들이 오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두 사람을 다루는 모습들이 균일하게 다루질 언론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들은 왜 동작을 선택했을까?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함께 도왔던 두 사람. 그러나 길이 곧 갈립니다. 대통령 정몽준 써가지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도위만 하지 마십시오. 저를 지켜주셨던 정동영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은근히 싸움을 붙였나요? 5년 후 정동영 후보는 통합신당으로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정몽준 후보는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정동영 후보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당의 조그마한 힘이라도 버티기 위해서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지 동작을에 정동영 후보를 투입한 겁니다. 서울 남부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뜻. 나흘 후 한나라당은 동작을에 정몽준 후보를 긴급 수혈합니다. 이번에 저는 저희 한나라당의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작 구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에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한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했지만 정동영 후보가 이 지역에 전략 공천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선 이군현 후보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지역. 그러나 공천이 늦어지며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지역구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동작을에서 밀려난 이군현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통영 고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 현역 의원이자 한나라당 공천을 준비하던 김명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지 미분 놈 꼭 잘리고 자르고 지 좋은 놈 넣어주고 이게 계략 공천이지 이게 무슨 전략 공천입니까? 특히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물을 영입을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것을 전략 공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것을 전략공천이라는 말을 쓰고 더 나아가서 당의 인기 몰이를 위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전략공천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헌당규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늦은 전략공천, 후보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대선 패배하고 뭐 2, 3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저희가 먼저 나간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안 나간다고 해버리면 당이 이런 상황인데 안 나간다고 해버리면 대신 혼자 살려고 또 안 나갑니까? 이 소리 듣게 될 거고. 좀 부담스럽게 나가. 부담스럽죠. 내가 보기엔 부담돼 빼죠. 정몽준 후보에게도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지역 현안을 파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울산에 하셨다가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새로 그림을 그리는 사무실을 저번주 수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20일 날 책상을 놨어요. 옛날에 와서 공방은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다를 바 없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연금, 의료보험 제도의 보완이나 지하철, 경전철 개통은 사실 다른 기관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빠지지 않았지만 이 역시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매년 해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은 우리 대통령이 뭐 나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그런 건 얘기가 되겠지만은 나라 돈을 갖다 국회로 이렇게 저렇게 공약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주민들도 겉보기에만 그럴싸할 뿐 깊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공약들을 보면요. 여기서 동네 이름 바꾸면 어디 가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지역에 근거한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다목적 문화복지시설만 건립하는 것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즉 여기도 지금 동작문화원이라든지 뭐 동작적 복지재단도 네. 있고 건물만 근사하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실적인 그 돌아가는 차라리 공약을 그런 것들을 하는 후보들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며칠 사이 뉴타운이 총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은 뉴타운 추진을 약속했지만
정작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에서 더 이상의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과 합의했다. 여기 사당 동작지구 뉴타운 하기로.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오세훈 시장이 특히 사당 동작만 그렇게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또 그건 정말 관권 선거 언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누가 시장이라도 누가 집권당이라도 이것은 그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만약에 주저하신다면 제가 뭐 오세훈 시장과는 선거 후에 만나겠습니다. 선거 후에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순서까지 비슷해요. 첫 번은 교육으로 시작하고 두 번은 복지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환경으로 끝납니다. 가능한 모든 유권자들의 어떤 관심과 모든 의지를 다 끌어모았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혼돈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대 총선,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혁 공천을 내세우며 유난히 공천 과정이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전략 공천, 국장 공천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일 정도 되면 그 동이 어떤 동이고 도로가 어떤 동인지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신이 안고 있는 그냥 그 인지도와 인기도에 의해서 선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그런 선거는 우리 그 인기 투표식 선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정책 없는 인물 대결만으로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과거 대권에 도전했던 두 사람,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오는 9일 18대 총선의 전국 투표율이 50% 초반에 머물러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후보자들이 선거 구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 탓이 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4년 동안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이 4년에 한 번이라도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 바로 표 때문일 겁니다. 눈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청청사. 2주일 전 이곳에서 부천시 언론계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나흘 뒤 찾은 현장. 지금 청소 중인가 보군요. 예, 청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환기로 현장은 말끔해져 있었다. 여기서 투척해가지고 지금 여기 열어놓은. 이게 그 현장인가요? 현장인 것 같은데. 곳곳에 미처 손쓰지 못한 얼룩들이 남아있었다. 인분이었다. 공공시설에서 투척하는 데서 똥 뿌리 나는 것은 참 자기네 시설도 아니고 시청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310호 브리핑룸. 지난 3월 17일 부천 지역 1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총선 시민연대가 출범식 겸 기자회견을 하는 중이었다. 돌발 사태가 일어난 것은 마지막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남겹시 한 기자가 다른 기자들을 향해 인분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기자들 간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회견장은 곧 아수라장이 됐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민들한테 올바른 후보자 정보를 알리고 언론을 모니터하겠다고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이거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당시 인분을 뒤집어쓴 기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건 테러 아닙니까? 테러. 그래서 저희 기자들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다 봤는데. 아니, 저도 약간 좀 튀었는데 뭐 하도 어이가 없고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이니까. 기자가요 명예를 먹고 사는 기자인데 차라리 칼 맞는 건 좋습니다. 근데 기자한테 똥을 뿌렸다는 건 그때 고민 보셨잖아요. 거기다 잠을 정성 생각하거나 차라리 그 어떻게 냄새나는 걸 거기다 뒀는지.
그날 인분을 뿌린 사람은 부천 타임즈의 양주승 기자. 기자 회견이 있던 날 아침 플라스틱 병에 인분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 이런 이제 페트병에다 이제 그 우물을 담으셨다는 거죠. 네. 네. 된장 쌈장 있죠. 쌈장은 여기 색깔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된장 쌈장하고 같이 믹싱 해가 혼합해가지고 그거죠. 양주승 기자. 그는 왜 동료 기자들에게 그것도 하필 인분을 던졌던 것일까? 개가 사람을 물면 누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누수가 되잖아요. 근데 또 기자들끼리 추고받으면 그것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 기자들끼리 오견 충돌이 있어서 기자가 싸웠다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개를 물기로 한 거죠. 이제 오지겠으면 그랬겠어요. 누가 사람이고 누가 개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억하기로는 아주 오래전이죠.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서 인분을 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네요. 오상광 PD, 이번에 네. 이제 기자가 기자한테 인분을 뿌렸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었던 모양이죠? 예. 현장에서 인분을 맞은 기자들은 보신 바와 같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터질 게 터졌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 아까 그 보니까 플라스틱 병에 이제 이렇게 넣었다면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던데 결국은 이제 계획을 해서 저지른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양 기자는 사건 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특정 기자 집단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네. 그들이 누구인지 또 부천시청 기자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브리핑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인분투척 파문의 당사자 양주승 기자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분들 옆에 그 물건들 잘 뭐 이상한 물건들이나 잘 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서로 감시하라고.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람은 주최 측 인사가 아닌 의회의 인물이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 질문은 우선으로 딱 세 명만 받겠습니다. 11시 반까지입니다. 기자님들에게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가득 메운 가운데 유독 중앙의 큰 탁자에 혼자 앉아 있는 한 기자가 눈에 띄었다. 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기자님 말씀 다음. 안녕하십니까. 한별보 김강수 기자입니다. 뭐 도시철도로 한다고 해도 그쪽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그 회견 시간과 질문할 기자 수가 한정된 기자회견. 그런데도 질문은 3분 동안 계속됐다. 한 사람이 질문하고 답하는 동안 예정된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기자들이 많은데요. 어느 당이라고 해서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통합민주당에서 어느 당이라 딱 30분 주겠습니다. 제가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질문도 몇 명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든 방송 타가지고 어떤 생방송에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자회견 자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계속 그래왔어요. 네, 종무가 아, 소외되는 기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하고 그렇죠. 뭐 통제가 돼버리니까 뭐 그 앞에 앉아있는 멤버가 다 뭐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양주승 기자는 사건 직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인분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특정 기자 집단을 겨냥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기자의 정신이 없는, 기자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언론을 장악하면서 언론을 저지를 바닥으로 끌어가는 거라면서 더 이상 근로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지목한 집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부천시 출입기자단의 몇몇 기자들. 이 중에서 몇몇 기자들이 부천시 기자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회장 선출하고 부회장 선출하고 총무관사 선출해가지고 공보실을 장악하는 거죠 이제. 현재 부천시의 출입 기자로 등록된 매체는
중앙언론사와 지방일간지 등 모두 65개사. 기자 수는 무려 87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 지방일간지 기자들만 모여 지금의 기자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방일간지란 중앙지와 달리 경기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각 시군의 주재 기자를 파견해 만드는 일간지를 말한다. 같은 출입 기자지만 보천 지역 신문과 인터넷 매체들은 한 곳을 빼곤 기자단에서 배제됐다. 자연히 브리핑룸 출입도 어려워졌다. 강영배 기자는 매일 시청역 의회 건물 4층 휴게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자기들 사용하는 게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자기들 편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불편해서 가 있지도 못해. 그게 있잖아요 왜. 여럿 있는데 혼자. 그거는 못,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6년 전 기존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바꿨다는 310호. 그러나 이름만 달라졌을 뿐 쓰임새는 여전한 듯했다. 책상마다 영역 표시를 하듯 자리 주인의 명함이 붙어 있었다. 기자단의 조직 구성도 특이했다. 보통 기자단이 판사 한 명을 두는 것과 달리 총무와 회장까지 있었다. 기자단 회장 박재근 기자. 그는 기자단에 대한 여타의 불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자단 회장이다 보니까 시비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 물론 아 내가 회장이란 타이틀을 썼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상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부천에서 건드려야만이 자기들이 내 머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4년 전 지금의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일간지 기자들 중 스스로 탈퇴한 이들도 있었다. 지방 일간지 중 메이저 신문으로 꼽히는 인천일보의 김병화 기자는 기자들의 조직화를 우려하며 기자단을 탈퇴했다. 박재근 회장의 얘기로는 조직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강화하는 느낌의 회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어떤 사심이 있었죠. 자기가 어떤 기자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일보 오세강 기자. 과거 기자단 간사까지 했던 그도 스스로 기자단을 나왔다. 떨어져 나가서 지역에서 요것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뭐 기자 드리고 싶은 거죠. 또 거기에 괜히 같이 가서 해가지고 나까지 덤태기로 뭐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오세강 기자가 기자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어느 날 기자단 회장이 오세강 기자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공무원들 이것들 접대하러 오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손님을 손님 방에 가서 공무원들 없냐. 그래 문을 열어보고 보건 쪽은 다 했냐. 그리고 그래도 해야죠. 위생검열을 해야 되겠다. 시청에 전화해서.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을 말을 말투가? 그럼 뭐 깡패죠, 거의. 반말이고. 예. 야야, 차 좀 가져와. 야, 공무원 새끼들 어디가 있어? 제가 가서 깡판 칠 게 없어서 거 가서 깡판 칩니까? 야, 우세강 일로 와. 그리고 화장실 가서 야, 너 이리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 마음에 들게 좀 하자. 나한테 불만 있으면 이야기해라.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입가심으로 차 한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 발언일 겁니다. 그게 다, 그래 저는 녹차를 마신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자단에서 배제된 매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광고였다. 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역 매체의 광고를 집행하는 풀 광고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 중인 한 업체는 분양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작년 12월 1억 5천만 원을 들여 대대적인 풀 광고를 낸 적이 있었다. 그 직후 광고를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는 항의 전화에 적지 않게 시달렸다고 한다. 현저하게 한 20몇 번이 전화 왔어요.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어떤 신문사에 내놨으면 좋겠다는 거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 광고를 집행했던 한 기관에서는 기자들의 항의를 수습하기 위해 예정이었던 별도 예산까지 추가로 써야 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엄청 컴플레인 받아서 나중에
나중에 다 따지 처리해 드렸어요. 조금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다 그냥 골고루. 그러면 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해주신 거네요, 그쪽. 네, 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안 하고 싶어요. 안 나가는 말은 총무인데, 네. 가 있잖아요, 총무인데 네, 예. 자기 마음대로 어떤 데 제품에 빼버리고 떨어진 나가기 이런 식으로 부천지역에 있는 사람 그거 나눠서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데 일찍 그냥 빼고 막 이런 식으로. 광고주와 매체 사이에서 기자단 총무가 끼어 광고 배급의 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들은 풀광고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어떤 신문에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알지 못했다. 그 광고를 누가 준 겁니까? 기자단 회장이 준 거 아니잖아요. 광고주가 있잖아요. 그럼 광고주가 기자단에 얼마가 왔으면 얼마가 왔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배정 신문사 각 신문사별로 얼마 준지를 그럼 밝혀야죠. 그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의 풀광고를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기자들.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게 강연한 사람만 알지. 기자단 총무는 매체의 사세와 영향력에 따라 광고를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이 이제 마련돼 있는지 아니면 그때 이제 금액에 따라서 그냥 좀 있으면 여유 있게 주고 없으면 뭐 그냥 조금씩 해도 달랐어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신문이 발행되는데 아닙니까? 매일 발행되고 또 회사 사세가 기자들도 많고 100명, 100여 명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하는 한두 명 갖고 하는 신문사보다는 당연히 많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영향력 있는 매체 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건 맞아요. 네. 언론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데만큼은 인정을 하면서 차등을 두면 좋겠다는 건데 지방 일간지라고 해가지고 언론 매체가 지역에 흥부를 몇 분 아픈이는지 그거 보면 아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문이 배포되는 과정을 따라가 봤다. 인구 86만의 부천시지만 배달은 4명이 20여 종의 지방 일간지들을 도맡아 배포하고 있었다. 몇몇 신문을 제외하면 아파트나 상가에 들어가는 건 거의 없었다. 가장 독자 수가 많다는 경기일보도 부천을 통틀어 1,000부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경기일보 말고 나머지 돈이는 신문이 다 합해서 한 300부 정도일 거예요. 300부? 네, 경기일보니까 반도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신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시청의 각 부서와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 매일 50곳이 넘는 관공서에 일괄 배포된다고 한다. 그중 6가지는 많지 않았다. 신문함엔 구독을 거부당한 신문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방 일간지라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읽혀지는 신문이어야 되는데 과연 몇 분 앞에서 몇 부가 6가지인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20여 개가 넘는 지방 일간지지만 32개 시군에 100부 200개 보질 않습니다. 그것도 관공서에서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독자와 구독료가 거의 없다면 기자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PD 수첩은 메이저 신문을 제외한 몇 개의 지방 일간지에 구직을 가장해 들어가 보기로 했다. 구직 아니고 네. 리베이트제 있는데 아, 그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식으로? 그 옵션제죠. 출기자 하고 있다 보면 네. 네. 부처 같은 데서 소개해 주고 해서 광고도 자사 지역 주제 기자들의 개인별 광고 영업 현황표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다. 구독층들이 어떤 분들이 그냥 주로 저희는 이제 관공서이죠. 지방직이 다 그래. 지자체 출입 기자가 되는 과정은 예상보다 간단했다. 누구든 신문사 직인이 찍힌 출입 통보서만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출입 기자로 등록되면 그 매체는 지자체의 행정 광고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된다. 보통 1년에 한 번 창간 기념일에 맞춰 의례적으로 집행된다고 한다. 부천시의 경우 작년에 총 7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고 올해는 그 두 배인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행정 광고비로 예정돼 있다고 한다. 어느 한 신문사도 빠짐없이 다 조금씩은 다 돌아왔나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팀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광고를 지역 신문에 싣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어떤 의미보다도 실제로 뭐 시정을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하는 거죠. 뭐 주로 공무원들 그것도 한 1,200부 만화에 뭐 몇백부밖에 안 되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 광고비를 주고 뭐 또 뭐 시정을 알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한테 시정을 알린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시 행정 광고라는 게 지자체 정책이나 축제 등을 홍보하는 건데요. 예.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 광고 예산이 신문사를 위한 선심성 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본 적도 없는 신문에 주민들이 낸 세금이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언론으로서는 어떤 역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 언론의 역할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분 투척 사건의 경우 기사 특히 홍건표 부천시장에 관한 기사를 둘러싼 기자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관한 기사를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취재 중 시청 공보실에서 유독 강조하던 것이 있었다. 그 양주승 기자라는 사람하고 박재준 회장이라고 개인적인 사안으로서 불거진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시하고 전혀 관계에서 그런 뿐만 아니라 만약 시인데 뭐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공부실에 와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분 투척 사건 이틀 후 이번엔 의회에서 또 한 번 지역 언론계의 파란을 불러일으킬 발언이 터져 나왔다. 우리 부천시에는 홍건표 죽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과 기자가 있는 것을 시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 홍건표 골프 웨어 사건도 같은 유의 악질적 비난성 기자의 작태였습니다. 자치신문 김성관 사장, 부천타임즈 양수준 기자, 인천일보 김병화 기자, 경기일보 오세강 기자. 저는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요.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어떤 특정 기자, 특정 언론사를 이렇게 비하하는 식의 어떤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그 언론 탄압이고. 의회 발언 당시 시장이 맨 먼저 언급했던 부천 자치신문의 김성관 기자. 현 시장 취임 후 2년 동안 김 기자는 내내 언론 중재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시정이나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 상당수가 대상이 됐다. 그중엔 비밀리에라는 단어 하나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한 10대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지금 들어오고 난 이후 홍 시장하고 저하고 네. 야, 그 너희들 그 보도된 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잘못했다. 정정 보도 해 달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먼저 그 알려고 와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청 공보실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달라와요 이거. 지난 2월 중순 관내 기업인들과 미얀마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시장을 포착해 특종 기사를 냈던 경기일보의 오세강 기자. 오 기자는 그 직후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 줄줄이 구독 중지 요청을 받아야 했다. 구독을 끄는 것은 모두 40여 곳에 달한다. 예, 그 다음 날이죠. 이틀 만에 그런 거죠, 사실은. 기사 나오고 이틀 만에. 예, 기사 나오고 이틀 만에 배달 지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여치 말아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길래 그냥 여치 마세요. 예, 그렇게. 시청 간부 회의 중 나온 시장의 한마디가 컸다. 행정정보 요구에도 최대한 거부하세요. 차단하세요.
심지어 시장이 본사 사장을 직접 만나 기자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 바꿔달라고요? 네. 출입기자를? 네. 한 시장이 그래서 기자를 바꿔달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회사 기자를 골방시 기사 썼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는 이런 거는 돈이 가치가 없는 거죠. 오 기자의 시장 골프 외유 특종은 중앙 언론에까지 보도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국가청렴위원회도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천시청 출입기자단 대다수 신문들에선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걸 안 쓴 이유는 뭐냐면 그 판단을 해봐야죠. 정말 이 사람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갔는지 예? 아니면 체육회 임원들하고 같이 자기 워크숍 휴가를 내서 워크숍을 가서 돌다 보니까 골프장 한다더라. 한번 쳐볼 수 있는 거고.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하고 상관없는 거라. 그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골프를 같이 친, 같이 간 사람들. 아, 그게 전, 이제 시장과. 저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기자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홍 시장의 해명만은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홍 시장의 대언론 발언에 대한 기자단 회장의 입장은 어떤지 물어봤다. 어떤 기사에 대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반응 보인 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느낌이 없습니다. 그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장. 인본투척 사건의 주인공 양주승 기자 역시 의회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특히 홍 시장을 직접 겨냥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비판들을 해왔다는 양주승 기자. 반면 기자들은 이런 양 기자의 기사들에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 부시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난이야, 비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소설을 쓴 건지 레포트를 쓴 건지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올려봐요. 당장 그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 기사. 될 거 안 될 걸 구분을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기자단이 말하는 이른바 되는 기사란 어떤 것일까? 기자단 박재근 회장의 기사를 찾아봤다.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박 회장의 기사는 지난 1년간 모두 41건. 이어 각 기사를 부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보도자료와 비교해봤다. 41건 중 33건이 보도자료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기사들이었다. 제목에서 문구 하나까지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가 된 것도 상당수였다. 다른 기자들의 기사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신문인 부천매일의 김정원 기자. 경기일보와 함께 골프 외유 사건을 특정 보도한 직후 기자단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기자단에 이제 속해 있는 분이 저한테 분명하게 풀광고에서 제외시킨다고 의사 전달을 했고요. 저한테. 이번 기사 이후에요? 예, 예. 아예 부천매일은 무시하고 간다. 더욱이 의회 문제까지 개입, 의원들의 시정활동과 의결권을 흔든다는 것. 기자들이 이렇게 해달라까지 저희한테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표결 저기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식으로. 그런 건들이 여러 건 있었나요? 예. 근데 하여튼 분위기가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요. 기자실에서는 관에 잘 보여야 되거든. 관에 잘 보여, 관하고 적절한 그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그 회장 단, 기자단이라는 위상을 업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그런 곳에 광고를 따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완희 부천시 의원은 광역공사의 의혹을 제기한 일로 기자단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시청이 발주한 도서관 진축공사 현장에 감사를 나갔다가
당초 계획에 있던 국내산 석재 대신 저가의 중국산 석재가 사용되는 것을 발견. 부실 시공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문제였다. 의회 시정 질문을 앞두고 기자단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 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이제 돌 사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할 겁니까 안 합니까라는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저는 죽어도 한다. 아니 죽어도 한다가 아니라 제 임무입니다. 그것까지 막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고서 했어요. 그거 질문하자마자 난데없이 나타난 대대적인 시의회 의원의 도덕성 논란. 기사 속 문제 의원은 바로 이환희 의원이었다. 이 의원 소유 건물에 세든 식당이 통로를 벽으로 쌓아 주방으로 사용하고 주차 공간에 식자재를 쌓아두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나가 돌리는 거예요. 보니까 돌려가지고 그냥 기자 저것만 바꾸고 제목만 그냥 바꾼 거예요. 일거여덟 군데에서 났죠.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걸 이완이 죽이자 작전. 저처럼 부천에서 한 25년 살다 보면요. 부천시 시의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좀 보태면 압니다. 자기 똥 묻은 거는 모르고 겨우 묻은 상대방을 흉을 보고 다니는구나. 와, 그럼 당신도 똥이 좀 묻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요즘 기자들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윤병국 의원. 그 회장이 앉아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사진 찍고 화가 나서 문 밖으로 나오면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중앙 언론들 관심 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섣불리 못 움직이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당했을 거예요. 발단이 된 건 윤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연재해오던 의정일기였다. 시장의 간부회의 발언 직후 시장의 언론관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시장이 개인적인 언론 선호를 넘어 비판적인 언론의 행정광고 제한 등 일련의 조치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직후 기자단 회장이 윤 의원을 직접 찾아왔다고 한다. 언론 탄압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으면은 기자단 회장이 저를 보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해야 그게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사를 써대고 시장을 공격하고 이런 언론에는 행정광고를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보도자료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윤 의원은 이번엔 해바라기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의정일기에 올렸고 양주승 기자는 시의원의 쓴소리란 제목으로 윤 의원의 글을 부천타임즈에 전제했다. 그 일로 이번엔 양 기자가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 아침에 딱 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너 이 새끼 양주승 너 이 새끼 이윤병국이 기사 왜 실었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알아서 실린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주승이 잡아와. 그 전화 목소리를 딱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나 전화를 그냥 끊었죠. 어차피 2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기자회견 끝나면 분명히 나한테 뭔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 오늘 똥물 한번 먹어봐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날 아침. 그는 만약에 사태를 예감하며 준비물을 챙겼고 오후 2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날 브리핑룸엔 기자단 회장도 참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 기자들 일문일답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요. 4월 9일 총선거 관련해서 혹시 지역 언론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 그런 부분들도 스크린 하느냐라고 물었죠. 이제 물으니까 앞에 있던 기자가 왜 그런 걸 질문하느냐고 제지라는 거예요. 제가 언론모니터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고성 요구하고 막 상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양주승 기자는 동료들을 향해 인분을 뿌린 전대미문의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우성근 PD,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 있는 상당수 신문들이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시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제 거기서 시하고 유착이 돼서 광고비도 좀 받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신문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이게 유지가 되고 하는 건 시에도 결국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론지피라는 언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당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언론들이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충성과 줄서기를 강요하고 또 그런 언론을 감싸고 보완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어떤 기자단 기자가 차라리 칼을 맞으면 맞았지 인분은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뭐 칼이든 인분이든 안 되는 거죠. 무슨 깡패가 아니고 적어도 기자라고 하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제대로 기자답게 해보려고 하는 기자하고 어떻게 하면 시하고 유착이 돼서 좀 광고비도 받고 뭐 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하고 갈등, 싸움 뭐 이런 것들처럼 생각이 되네요. 네. 사실 기자단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꿋꿋하게 정도를 걷는 많은 지역 기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원칙은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기자증과 언론사를 이용하는 일부 기자들. 바로 이들이 기자라는 직업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또 열심히 뛰고 있는 동료 기자들의 길을 꺾는 장본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그 인분 뿌렸던 양 기자인가요? 지금 네. 어떻게 됐어요? 네, 그 관할 부천 중부 경찰서에서 업무 방해죄로 수사 중인데요.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현실이 비단 부천 지역만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넓게 보자면 꼭 중앙 언론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하기는 힘든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못된 언론 또 행정과 언론의 유착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이번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된 서울 동작을의 두 후보를 통해 본 전략공천의 허와실 그리고 기자실 인분 투척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천 관련 의견인데요. 후보들의 표정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구가 무슨 땅따먹기인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정말 동작 구민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느낄 겁니다. 0887님,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모습이 선거 유세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 같네요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기자실 인분투척 사건에 대한 의견인데요. 3154님, 인분투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에 가려서 원인이 묻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6025님, 정의의 펜을 돈벌이용으로 전락시키는 그들을 응징하는 인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관원 유착 관계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종사하지만 이렇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는 없어져야 할 겁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선거철입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일 텐데 선거 관련 보도를 보면은 누가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데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소중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언론, PD수첩은 이런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